가능한 형태로 추상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을 어떤 그 방법론을 구현하는 단계, 임플레멘테이션 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고, 이건 제 비디오를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그 디자인 엔지니어링 그리고 데이터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앞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하고 싶을 때 하나의 예로 엔지니어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 디자인 엔지니어링이 과연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것들 디자인을 엔지니어링 레벨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느냐, 어떤 무엇이 디자인을 엔지니어링 레벨로 볼수 있게 만드냐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건 UI, UX 쪽에서, 프론트엔드 이런 쪽에서 말하는 그런 디자인 엔지니어라는 잡 포지션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엔지니어링적인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냐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데이터와 건축 디자인에 대한 소개는 이제 다음 그 아래에 있는 링크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목 이름은 데이터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정의는 뭐냐면, 현상에 대한 하나의 이제 단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상을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환경을 구축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 환경에서 실험 혹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디자인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꼭 예측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환경 안에서 디자인들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죠. 또 하나의 예측일 수 있겠네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그냥 디자인하실 때선 하나 거보고 모양 한번 만들어 놓고 보잖아요. 바꿔보고 붙여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프리딕션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나 뭐 파라메틱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결국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어떤 파라메터들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체인지 함으로써 어떤 아웃풋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거는 좋아, 싫어, 여기서 이걸 이렇게 발전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시퀀스가 나오겠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환경들이 있으면 그 환경에 맞춰 갖고 어떤 룰들이 있으면 어떤 그 지오메트리라든지 어떤 디시전들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결국엔 다 데이터다. 이 상태에서는 파라미터가 데이터가 되는 거고, 제너레이티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 트윅하는 자체가 이제 데이터가 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숫자, 넘버 이런 차원으로도 볼수 있겠지만, 그 프로세스 안에서도 계속 데이터를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볼수 있다 정도로 보면 좋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바라본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라우 데이터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말로 하면 원시 데이터. 그래서 이제 가공이 안된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그 가공이 안된 데이터라고 볼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을 하면은 어떤 현상과 관찰을 기록한 거다, 옵저베이션, 나열한 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데이터들은 다 이런 부류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쯤에 이제 한창 떴던 빅데이터, 막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데이터가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뭐 인구, 통계, GIS, 트래픽,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들을 그냥 라우 데이터라 볼수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미주 정부라든지,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데이터들, 오픈 데이터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라우 데이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가공된 데이터 혹은 뭐 프로세스 데이터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디자인 컴퓨테이션 하시는 분들한테는 알고리즘을 통과하는 것도 데이터라고 볼수 있어요. 가공이 된 거죠. 그리고 결과물도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이제 통과, 정제시키면서 새로운 데이터들을 이제 끊임없이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함수에 넣고 그 리턴 값 있잖아요. 그 리턴 값도 데이터인 거예요. 결국 이제 파라메틱 디자인에서 특정 함수를 통과해서 나오는 어떤 도메인이면 도메인, 뭐 라인의 두께면 라인의 두께, 이것도 다 데이터라는 거예요. 데이터로 볼수 있다는 거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교실에 학생들의 이제 키가 있어요. 학생들의 키. 그래서 뭐 150, 148, 180, 그리고 뭐 175cm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 데이터들은 이제 라우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정규화, 뭐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이제 기법도 있죠. 그 펑션을 통과를 시켜 보면은 어쨌든 그 값이 원본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0과 1 혹은 뭐 마이너스 1 혹은 플러스 1, 어쨌든 주어진 그 타겟 안에서 이렇게 리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최종 결과값도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프로세스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라우 데이터가 있고 특정 알고리즘들이 있어서 어떤 중간중간에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원하는 걸로 프로세스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시 리버스로 돌리면 라우 데이터까지 그 릴레이션십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때 뭐 단순하게 그냥 확확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그 라우 데이터의 어떤 그 본질을 더 맥시마이즈 시키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되고 그 중간중간 나오는 것들도 다 데이터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더 쉬운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닭고기가 있다고 칠게요. 닭고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 치킨이 있으면 이건 이제 라우 데이터인 거야. 이제 치킨은 라우 데이터야. 그럼 이 라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다양한 레시피라는 알고리즘을 통과시키겠죠. 그래서 뭐 간장 혹은 뭐 매운 불닭 혹은 찜닭 아니면 백숙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라우 데이터는 똑같아. 근데 어떻게 프로세스 했냐에 따라서 나오는 아웃풋들이 그 데이터들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면 디자인을 우리가 할 때 좀 더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으로 받아보려면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이거를 그냥 정말 좀 엔지니어링 레벨까지 올리려고 한다면 결국엔 디자인 데이터를 근거를 해야 된다. 결국 그 디자인 데이터를 근거를 하려고 한다면 데이터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크게 라우 데이터랑 프로세스 데이터로 일단 볼 수 있다 정도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요즘에서 하나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왜 디자인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데이터는 어떤 현상을 레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다는 거죠. 표상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모델이 가능하다. 모델링이 가능하다. 환경을. 그래서 테슬라의 CEO가 이런 그 배터리 데이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모든 복잡계를 설명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변수가 무한대니까. 불가능하지만 어떤 특정 부분의 데이터를 갖고 특정 환경을 모델링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이건 뭐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예. 그러면은 그것들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현상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옵저베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찰. 관찰이라고 그래요. 한 명 관찰했을 때 천 명, 만 명, 뭐 1억 명을 관찰을 했을 때 나오는 이 환경, 이것들의 텐던시로 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일단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팩트, 팩트 기반으로 시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죠. 사실 뭐 팩트, 완벽한 팩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철학적으로 보면 객관도 없다 하더라고요. 예. 철학적으로 보면 객관도 없다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일단 대화가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팩트라는 걸 정의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나의 상상력 혹은 경험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른 거예요. 예. 경험에서 시작해서 반드시 경험에서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현상적인 부분들 특히 이렇게 컴퓨팅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뮬레이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빌딩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구조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도 자신의 상상력과 경험에 의존해서 하면 말도 안 되겠죠. 그리고 주장이죠 그냥.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좋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 자체가 아무리 크리에이티브하고 되게 노벨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그 시작점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공식대로 이렇게 해서 나왔어. 근데 곱하기가 지금의 우리가 이 우주에 사는 이 곱하기랑 전혀 다른 개념의 곱하기라고 친다고 하면 아무리 알고리즘이나 숫자 체계가 맞아도 그 계산 공식이 잘못됐으면 안 되는 거죠. 혹은 숫자 체계가 잘못됐어. 우리는 1, 2, 3, 4, 5를 쓰지만 어느 우주에서는 1, 3, 2, 5 이렇게 쓴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럴 경우에 아예 알고리즘이 같아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팩트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떤 그 크리테리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발류에이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평가 항목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친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다 맞을까요?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다 맞을까? 현상을 표상하는 데이터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다 맞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아니죠. 첫 번째로는 그 데이터 자체도 하나의 단면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이 데이터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모여졌고 무엇을 이야기하기, 무엇을 웅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가공하는 프로세스가 합리적이어야죠. 그래서 이제 주로 처용하는 방식들은 우리가 이제 역사,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발전시켜온 학문들이 있잖아요. 뭐 철학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뭐 수학이나 기하학, 통계학 등등의 어떤 검증된 방법론을 차용하고 조합하고 수정해가면서 어쨌든 그 알고리즘 부스러기들을 조합해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들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큰 단의 어떤 알고리즘들을 구현하는 거죠. 그것들이 분명히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제 뒷부분에 좀 더 설명을 더 해줄게요. 분명 그 알고리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수많은 트라이 앤 에러, 시행착오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단발적으로 있는 이 알고리즘들이 검증됐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융합, 조합 혹은 그 하나가 굉장히 잘 설명하는 현상이 있고 설명하지 못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해가지고 결과값들을 이제 보면서 계속 튀익을 해나가는 거죠. 뭐 시너지가 비슷하죠. 예. 그래서 데이터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프로세스했는지 그 결과값이 유의미한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 데이터와 알고리즘, 즉 그 파이프라인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들을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친다면 어느 부분에 과연 사람의 어떤 그 경험 혹은 인간의 개입이 언제 필요하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휴먼 팩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휴먼 팩터가 과연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들어가냐. 특별히 이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떤, 저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게 에러라고 생각합니다. 에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 경험과 상상력, 어떤 의미로는 에러죠. 그런 것들이 발휘되고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있고, 특별히 그 도메인 널리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도시면 도시, 뭐 예를 들면 뭐 레스토랑이면 레스토랑, 커피숍이면 커피숍, 거기 안에서 수많은 어떤 경험들이 누적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도메인이라고 일단 본다면 그 도메인 날리지들을 발휘하면서 데이터 컬렉트 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방에 걸쳐서 계속 그것들이 발휘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 전반에 걸쳐서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 결과값을 이해하는 부분들, 결과값을 이해를 하고 이걸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알고 지금 어떻게 수정해야겠냐, 마치 미분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 일로 가야겠네 해서 로컬 미니멈에 빠지지 않고 글로벌 미니멈을 찾아 나가잖아요. 뭐 머신러닝 할 때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알고리즘을 어떻게 투입해서 이거 결과값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해석해내는 거야. 그건 이제 인간의 어떤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죠. 머신러닝으로 보게 되면 트레인 하려는 이미지들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개, 이거는 고양이 것처럼 내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어, 저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았어, 이런 것들 내가 예를 들면 뭐 커피숍 시공, 커피숍 인테리어를 내가 10년 동안 했으면 그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통해서 그 알고리즘을 트위그를 해 나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과값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어떻게 트위크할 건지에 대한 솔루션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 휴먼 팩터가 발휘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데이터가 이러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어, 끝!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해내고 여기 솔루션을 넣고 트위크하고 또 다시 해석해 놓고, 이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를 마치 머신러닝의 에폭 돌리듯이 이거를 꾸준하게 돌리면서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는 건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거기서 휴먼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 우리의 경험들과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모먼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결과값이 있어요. 근데 이 결과값이 이 디자이너가 어떻게 개입을 했어. 개입해서 이 결과값이 나왔어. 저렇게 개입을 해서 저 결과값이 나왔어. 근데 이 결과값은 단순하게 또 숫자뿐만 아니라 지오메트리도 가능하거든요. 결국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 다 이거 뒷단에서는 컴퓨터가 돌잖아요. 결국 다 수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됐던 어떤 수치가 됐던 어쨌든 평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 평가 항목들도 어떻게 보면 웨이트 될 수도 있겠죠. 웨이트, 머신러닝에서는 웨이트. 평가 항목들을 우리가 쭉 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쪽에 좀 더 예를 들면 오프닝을 좀 더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건 이렇게 좀 더 개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 프로세스 자체를 가공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프로세스 자체가 라우 데이터를 받고 거기서 또 스핏 아웃 데이터를 하고 또 데이터를 내뱉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들을 어떻게 트윅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휴먼 팩터가 계속 개입되면서 수치적으로 아무리 형태라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계속 어떤 크리테리아를 만들어서 계속 이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비교해 가면서 뭐 도시나 뭐 혹은 건물 아니면 어떤 서피스 레벨에서도 그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거나 어떤 목적을 둬가지고 거기 안에 이제 최대한 컨버지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를 가공해 가는 프로세스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창의적이고 분석적이고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리서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로는 전문가들 어떤 합의해 놓은 평가 방식을 구현하는 것도 좋은 예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구조 쪽이라든지 뭐 빌딩 에너지, 교통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바큐에이션 플랜, 예를 들면 뭐 대피 계획,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그 평가 항목들이 이미 있죠. 예, 뭐 소방법이라든지 예, 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개입했을 때 스코어가 얼마큼 나오냐, 이렇게 했을 때는 스코어가 얼마큼 나오냐, 그럼 이 스코어 자체가 엔지니어링 된 결과값인 거예요. 그렇게 기존의 이제 어떤 그 전문가 집단이 합의해 놓은 평가 방식을 구현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얘기인 거고, 옵티마이제이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약간 디자인 측면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엔지니어링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리서치와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평가 분류 방식을 이제 디자인 평가 방식을 차용을 했다고 치자고요. 예. 그래서 그 방법론 자체가 매우 이제 합리적이고 누구나 합의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엔지니어링적이다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디자인하시는 형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순수 디자인하시는 분들 설계 같은 거 얘기 듣고 하다 보면은 논리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컴퓨터로 그냥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경험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수치화를 잘 해서 듣고 있어도 와 이거 진짜 코딩으로 바로 짜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디자인, 무조건 디자인적인 측면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서치 베이스 혹은 방법론이 있다고 친다면 이것도 분명히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논문 같은 것들, 뭐 저널에 내는 페이퍼들 그런 걸로 좀 들 수가 있는데, 새로운 방법론이 뭐 기존 것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 내거나 아니면 어떤 독창적인 프로세스를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창의적이고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방법들을 내가 발견을 했는데, 발명이 아니에요. 발견을 했는데, 뭐 발명도 가능하겠지만 발견을 했는데 이게 기존의 것들보다 어떻게 더 우수하더라 라는 것들을 웅변한다던가 디자인을 통해서, 아니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다양한 영역들의 프린시플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영역들의 어떤 주요한 어떤 그 논리들을 가져와가지고 잘 융합시켜가지고 새로운 뭔가 창의적인 솔루션을 만들었다던가 디자인적으로. 그런 것들도 충분히 디자인 측면에서 엔지니어링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기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하이 레벨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자, 좀 로우 레벨로 그럼 무엇이 좀 더 필요할까? 우리 NJ 채널은 이제 항상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이 공존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하이 레벨은 좀 추상적이면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들인 거고, 로우 레벨 하면은 흔히 어떻게 많이 이야기하면 기계어에 좀 더 가깝다. 프로그래밍 관점에서는 흔히 뭐 어셈블리어나 뭐 C 같은 언어, 메모리 단을 투입하는 언어들은 로우 레벨 언어다. 혹은 하이 레벨 언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쓰는 말을 그냥 옮겨 놓으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영역에서는 원시적인 액션들을 그냥 로우 레벨로 볼 수가 있어요. 하이 레벨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이쁨을 만들자, 이건 하이 레벨이죠. 로우 레벨로 어떻게 만들 건데, 그래서 뭐 이런 걸 이렇게 했을 경우 이걸 이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걸 정리 내리는 거라고 높아지면 일단 말씀을 다 드리고, 그래서 단계를 좀 내려가 보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주장하지만 컴퓨테이션을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컴퓨테이션 사고에 대해서 제가 비디오를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사고들을 좀 더 명백하게 나눠내면 어떤 방법론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그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디오를 꼭 보시길 제가 권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들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결과적으로 분리하고 가공하는 능력인데, 컴퓨테이션 사고가, 그리고 이제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계산 가능한 형태로 추상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을 어떤 그 방법론을 구현하는 단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단계 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제 비디오를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친다면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로우 레벨로 동시에 이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구조를 좀 약간 등한시 여기는 케이스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알고리즘이 어떤 의미로 보면 데이터 구조를 트윅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데이터 구조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 그 말씀드린 그 기본 개념들, 알고리즘에 대한 컴퓨테이션 띵킹, 메서돌로지가 임플리멘테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좀 체화가 됐다고 친다면 그 방법론을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적용하는 것들. 예. 그래서 이러려면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도 알아야 되고 지오메트리 데이터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데이터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왜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디자인 솔루션, 컴퓨테이션 솔루션, 컴퓨테이션 방법론 이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데이터 스트럭처가.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들도 이제 바탕이 돼야겠죠, 로우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그렇게 친데 된다면 앞서 설명한 거라면 실제 코딩을 쳐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예. 그거는 이제 그런 테크트리를 타서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가공하는 능력, 예. 이게 제가 정리하고 있는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